안녕하세요. 좋은 밭 TV입니다. 옆에 밭에 잠깐 와봤는데요. 토마토 숨치기 좀 도와주세요. 아,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토마토 숨치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숨치기를 좀 도와드리려고 와봤습니다. 토마토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잠시 이렇게 방심하면 겨순이 빨리 올라와 수확량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지주대가 필요한 작물로 이 밭처럼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놨는데 끈으로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도복하게 되고 가지가 휘어지면서 제대로 된 토마토를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지대뿐만 아니라 겨순 제거도 안 해줘서 많은 토마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토마토 순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토마토가 지금 보시면 끝까지 잘라주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토마토 순치기를 하실 때는 끝에 부분까지 이렇게 다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라주지 않다 보니까 옆에 다시 순이 나왔습니다. 그 순치기를 하실 때는 끝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닥에도 보시면 이렇게 겨가지들이 옆에 순치기가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 이렇게 겨순까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치기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치기를 하실 때는 밑에 부분을 다 자르셨는데 큰 잎은 옆에 잎은 남겨놓고 순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잎을 다 잘라버리면 강압성 작용을 해서 잎이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이렇게 잎을 다 매끄럽게 해놓으면 강압성 작용이 덜 아무래도 되겠죠? 잎이 성장하는데 덜 자라겠죠? 만약에 잎을 자르실 경우에는 토마토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 시들고 병든 누렇게 변한 잎을 잘라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지금 초기 생장 단계이니까 이렇게 많이 자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겨순이 크고 굳게 나온 겨순은요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겨순을 제거해서 하방을 키워야 되는 게 목적이라서 겨순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고정을 끈으로 고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 주셔야만 토마토가 바람 불어도 휘어지지 않고 곱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겨순 제거해 주고 묶어 주었습니다. 그럼요, 옆에 토마토를 보고 한 번 더 겨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겨순 제거 하셨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자르셨어요? 할 줄 몰라서요. 아, 그냥 자르라고 하니까 그냥 다 자르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자를 때는 끝까지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겨순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겨순을 여기까지 부분 다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잎을 많이 자르면 강압성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밑에 잎은 냅두고요. 겨순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외대로만 키운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겨순들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도 잘라주시기도 하고 가위로도 잘라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제거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토마토 줄기가 자라면서 화방 나오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화방이 많이 나왔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일화방인데요. 이 화방을 잘라주셔야 제일 밑에 노랗게 많이 핀 게 첫 일화방이고요. 그 다음 지금 잎이 꽃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화방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지금 세 번째 보이는 건 삼화방입니다. 근데 첫 번째 화방, 일화방은 잘라주셔야 합니다. 일화방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화방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화방이 생기는 시기는 아직 어린 모종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여서 제거해 주셔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끈으로 고정을 시켜 줍니다. 찰토마토는 오아방에서, 방울토마토는 파라방에서 순지르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굵고 실한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찰토마토를 순지르기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방울토마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게 방울토마토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방울토마토가 벌써 열렸습니다. 벌써 두 개나 열렸지만 이거는 처음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더 굵고 실한 방울토마토를 열리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자르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겨순을 제거하셨는데 겨순을 끝에까지 완벽하게 자르지 않으셔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겨순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겨순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에 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잘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토마토가 굵고 실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겨순들을 잘라주고 있습니다. 잎이 많고 가지가 많고 손으로 잘라 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무성하다고 그냥 잎이 많다고 해서 토마토가 많이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토마토는 외대로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겨순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마토는 겨순만 제거하셔야지 잎은 자르지 마세요. 네. 네, 오늘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되시고요. 앞으로는 겨순만 제거하실 거라고, 아마 토마토 잘 키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인데요. 얘는 아예 순치기를 하지 않아서 자기 맘대로 완전히 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감하게 이렇게 겨순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얼핏 봐서는 감자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 보시는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가지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지주대를 세워 놓으시고 끈에다가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마토가 힘이 없어서 허리가 굽은 것처럼 이렇게 굽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굽어진 허리는, 가지는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끝에 끈으로 연결해서 올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자랄 때 꼭 지주대를 설치해 주시고 끈으로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지가 곱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지르기도 이렇게 해 주셔야만 이렇게 자기 맘대로 무성하게, 잎만 무성하게 자라지 않게 됩니다. 겨까지 잘라주시고 이렇게 지주대에다가 살짝 묶어서 곱게 자랄 수 있게끔 토마토를 키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렇게 곱게 자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 토마토는 휘어가지고 곱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대를 꼭 설치하셔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토마토를 키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와 순지르기, 겨순 제거해 주시고 그래야 토마토가 많이 열리면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같이 텃밭 농부님들은 판매용이 아니니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크기보다도 밑거름이 풍부하고 웃거름을 제때 주셔야 토마토가 잘 성장하고 이상으로 토마토 겨순 제거, 첫타방 제거, 그리고 순지르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토마토 이렇게 작업을 잘 해주셔서 풍성한 수확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다.